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용기 또는 그릇 이런 뜻이죠. 무언가를 담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 웹사이트에서 가장 외곽에 해당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시멘틱 UI 같은 경우는 요 화면 바깥쪽에 컨텐츠가 실제로 넘어가지 않는 경계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쵸? 요 바깥쪽은 여백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그 웹페이지에 말하자면 경계에 해당되는 그 웹페이지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부품들을 모아둔 그 바깥쪽의 외곽을 시멘틱 UI에서는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그 컨테이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부품입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한번 보죠. 메뉴로 들어가서 이 메뉴에서 엘리먼츠 밑에의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디피니션을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형태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컨테이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컨테이너인데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코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기본 코드에다가 저는 container.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긴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너무 당연한 결과가 나왔죠. 화면 전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여기 있는 텍스트 부분 있죠? 너무 기네요. 이만큼을 저는 컨테이너로 묶어보겠습니다. UI 컨테이너 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넣으면 아까와는 좀 달라졌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렇게 여백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화면의 크기를 이렇게 줄임에 따라서 여백의 크기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즉, 어떤 컨텐츠의 어떤 폭을 적당한 크기의 여백을 갖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방금 우리가 본 것은 스탠다드 컨테이너였고요. 텍스트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컨테이너는 이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끝에 도착하면 그 다음 줄로 시선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가 너무 길면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폭을 텍스트 레이아웃에선 갖는 것이 좋은 디자인이다 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 텍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하시면 시메틱 UI에서 생각하기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 뭐를 위해서? 텍스트를 위해서는 이라고 하는 크기로 컨테이너의 크기가 제한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위쪽에다가는 H1 스탠다드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자, 이 밑에 H1 또 쓰고 이거는 텍스트 컨테이너라고 한 다음에 UI에 컨테이너 텍스트라고 하고서 여기 있는 코드를 의미 없는 텍스트를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어때요? 화면에 거의 다 쓰는데 밑에 있는 것은 딱 요만한 크기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화면을 이렇게 조정해 보면
화면이 작아지면 스탠다드와 텍스트 컨테이너가 똑같은 크기가 됩니다. 왜냐? 요건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환경까지도 알아서 고려해 준 거예요. 화면이 아주 커지면 이제 텍스트의 크기가 커지는 게 한계가 생긴다는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죠. 텍스트 컨테이너는 이만큼의 여백을 더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컨테이너가 있냐면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플로이드, 이건 이제 유체, 뭐 유연한 이런 뜻일 거예요. 자, 이 플로이드라는 것을 추가하면 화면 전체를 쓰는 겁니다. 저거는 쓰지 않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죠. 자, UI 플로이드 컨테이너 탭하고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되죠. 어때요? 화면 전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가 뭔지 아시겠죠? 즉, 컨테이너는 이 가장 외곽에 존재하고 컨텐츠들을 다 담는 그릇이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컨텐츠를 담아서 그 크기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컨테이너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